아무리 좋은 방송이라도 농인들은 수어 통역이 없으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한 사역자가 수어 통역을 하면서 농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박세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CTS 기독교 TV의 대표 프로그램 중 하나, 콜링 갓의 생방송 현장. 한 여성이 수어 통역의 한창입니다. 진행자의 말에 따라 바쁘게 움직이는 손길.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집중합니다. 항복하고 회개하는 자마다 용서해 주시고 오직 예수를 붙잡겠다고 결단한 자마다 아버지께서 그들의 삶의 주님이 되셔서 아름답게 이끌어 주셔서 정말 이 세계는 모든 자들 오직 예수를 만나서 보호받고 지금 코로나19만이 아니고 앞으로 올 어떤 재난과 그런 환란에서 오직 예수님 품 안에 들어가서 보호받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세요. 30년 넘게 농인 사역을 감당해온 김애식 목사. 수어로 방송을 통역하는 일은 김 목사의 가장 큰 기도 제목 중 하나였습니다. CTS를 시청하고 때로 방송에 출연하기도 하며 은혜를 받았던 경험을 다른 농인들도 경험하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많이 배우고 있어요. 네, 목사님을 통해서 배우고 또 성도님들과 연결된 전화들을 통해서도 정말 저한테는 유익한 시간. 거의 한 3년 정도 가까운 데 있으니까 통역이 있으면 정말 좋겠는데 하면서 기도하고 또 기다렸던 일. 그래서 기뻐요. 신앙 문제부터 가정 불화, 인간관계와 직장 문제까지 다양한 기도 제목들을 나누는 프로그램 통역 가운데 본인도 적잖은 은혜를 받는다는 김 목사. 수어 방송 통역이 기독교 방송국의 모든 프로그램으로 확장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금은 이제 TV 화면도 커져서 수화 보는데 어려움이 없거든요. 우리 농인들 지금 한국에 35만 명이 있어요. 지금 1만 명 정도가 성도가 있고 한 200 교회가 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좋겠어요. 농인들을 향한 복음 전파 소통 창구로 활용되고 있는 사역. 국내 35만 농인을 넘어 전 세계 농인들의 영혼 구원을 향한 발걸음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